안녕하십니까. 김홍희 채널의 김홍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장영진 작가의 돌의 기억이라고 하는 작품 10점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면 돌 장승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죠? 돌장승을 찍었는데 대단히 이 화면 구성도 탁월하고 라이팅도 대단히 좋습니다. 마치 실내에서 라이팅을 해서 찍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앞에 있는 돌장승은 석상은 약간 웃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 뒤에 있는 석장승은 좀 심각한 얼굴로 정면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밑을 보고 있는지 정면을 보고 있는지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튼 그 화면상의 구성이 탁월하고 라이트 잘 쓰고 이것저것 다 떠나서 구성 자체가 구도라 그럴까? 구성 자체가 아주 완벽한 작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번째 사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 어떻습니까? 두 번째 사진은 어딘가 들녘이나 길모퉁이 한쪽에 있을 만한 그런 사진이죠. 그런 사진인데 손을 모으고 있었지만 그 위에 누군가가 돌을 얹어놨습니다. 돌과 대화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있는 법이죠. 이런 사진을 보면은 돌 하나에 대해서 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사람처럼 이렇게 대하는 그 마음. 그게 보통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돌과 정이 통할 수 있다. 돌과 마음이 통할 수 있다. 이 정도 되면 어떻게 신선 아니겠습니까? 뭐 신선이 꼭 산에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이 땅에 살면서 돌 하나를 보더라도 돌을 의인화할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이면 신선이죠. 그렇죠? 세 번째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풀숲에 있는 아마 그렇게 돌이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꽃 옆에 있는 풀들의 크기를 보면 돌 장승 자체가 그렇게 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데 마치 이 명상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 깊은 생각에 잡혀 있는 듯한 느낌 같기도 하고 어쩌면 아이가 무엇인가를 저녁 노을을 보면 애들도 숙연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숙연해하는 모습이라 그럴까? 뭐 딱히 말할 수 없지만 돌에 대한 느낌 어떤 그런 것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 어떻습니까? 돌과 놀고 있는 다람쥐. 근데 돌과 지금 다람쥐만 놀고 있는 거 아닙니다. 돌에 다람쥐가 올라간 것을 보고 카메라를 든 장영진 작가도 함께 놀고 있는 거죠. 돌과 놀고 있는 여류 작가 장영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이 작품은 이달 말일 7월 30일까지 인사동에 있는 베를린 갤러리 지하 1층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간 나시는 분 있으면 반드시 이 전시 보시기 바랍니다. 돌에서 인간의 감정, 돌에서 온기를 느낀다. 이 정도면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따가 이 장영진 씨의 작가 노트, 시로 썼습니다. 시로 쓴 작가 노트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석상들의 군웅, 그죠? 자, 이거 참 돌이 저렇게 사람의 모양을 하고 서 있기만 해도 마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낮에는 뭐 그냥 돌이겠지 이렇게 하지만 밤에 보면 어떤 섬뜩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죠. 그것들을 적당한 심도를 주어서 앞에서부터 저 뒤에 있는 것은 약간 포커스 아웃이 되어 있지만 앞에 있는 두 줄까지는 심도가 잘 맞아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앞으로 걸어 나온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네요. 돌을 그냥 돌로 보지 않는 마음 이런 것을 작가의 안목을 통해서 작가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한수를 떠놓고 뭔가 기도하는 마음 같은 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도 그렇고 우리 어머니들도 그렇고 물 한 그릇, 물 한 그릇 떠놓고 뭔가를 비시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요즘은 그런 것들을 잘 찾아볼 수 없고 요즘은 뭐 도시생활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눈에 접할 기회도 없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죠. 대학에 들어간 자식이 뭐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자식이 공부 잘하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하고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우환을 들어달라고도 기도하고
그게 천지 삼나 만상에 대해 기도하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작가는 그것을 보고 무란그릇 떠놓은 것을 보고 우리 민족의 정서 이런 것을 느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건 어떻습니까? 눈이 온 마당에 돌이 네 개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하, 어떻게 보면 남녀 같기도 하고 남녀가 맞네요. 남녀 같기도 하고 다정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비틀어서 있는 게 뾰로등한 느낌인 것도 같고 그냥 돌을 세운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돌을 그냥 막 세우는 게 아니고 돌을 보다 돌과 돌 사이의 간격을 조응적 관계를 할 것이냐, 대화의 관계로 맺을 것이냐, 이런 것도 아마 옛날에 돌을 놓는 분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돌을 놓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집안에 돌을 놓더라도 그냥 놓지는 않겠죠. 거기에 어떤 의미를 담고 그 의미에 충실한 돌과 돌 사이의 간격, 또 마주보게 하든지 약간 비틀어보게 하든지 어떤 같이 보게 하든지 돌아서게 하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세상을 읽는 어떤 방법일 수도 있고 또 그 돌을 놓는 당시의 심정일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또 사진가가 찍는다는 것은 그 돌을 보고 느낀 자기만의 독특한 감정이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찍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다음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그렇죠. 어딘가에 돌을 쌓아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돌을 쌓고 그 위에 큰 돌 하나가 올라가 있습니다. 돌을 쌓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대단히 종교적인 행위인 것 같아요. 제단을 쌓다. 그죠? 높은 곳을 만들다. 높은 곳 위에 올라가서 제를 지내다. 이런 게 다 제단 아닙니까? 신과 연결되어 있고 초자연적인 것들과 연결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길거리 어떤 산 모퉁이에 또 산 꼭대기에 있는 이런 제단을 보면 그것을 쌓은 사람의 마음 그리고 거기다 돌을 올린 사람의 그 지극정성한 어떤 일정한 마음 또 그것을 보고 뭔가를 느껴서 사진을 찍는 작가의 마음 또 그것을 보는 우리들의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이 쭉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보고 뭘 느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내가 보고 느낀 것이 작가를 통해서 또 투사되어 돌을 통해서 또 투사되어서 그것을 놓은 사람. 그 오랜 세월이나 그동안 있었던 노고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순에 와 닿죠. 그런 것을 와 닿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작가가 되는 것이고 그걸로 사진으로 표현하면 사진가가 되는 것이겠죠. 우리 장영진 작가는 그런 점에서 사물을 허투루 보지 않고 아주 깊이 있게 본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홉 번째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유쾌합니다. 아니 돌을 보고 이렇게 유쾌할 수가 있다. 돌이 웃는다. 그죠? 이 돌이 웃는 것은 그냥 돌이 웃는 게 아니고 돌을 보는 사람도 웃고 돌을 깎은 사람도 웃고 그 돌을 보는 사람도 웃고 그 돌을 찍은 사진을 보는 사람도 또 웃고 한 장의 사진이 그냥 사진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되게 좀 공간감적이기도 하고 우주적이기도 하면서 주욱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바로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마음에 푹 찌르고 들어오는 어떤 그 감동, 어떤 충격 이런 것을 일시에 느낄 수 있죠. 이게 사진이 주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참 사람들이라는 게 특히 한국 사람들 유머러스한 데 있어요.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그 유머, 재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마 뭐 그런 김사관 얘기에서부터 봉이 김선달 뭐 이런 얘기. 봉이 김선달 얘기를 뭐 잠깐 하고 가자면 어떤 여성분이 이 개 한 마리를 데리고 대동강변에 서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지나가던 봉이 김선달과 김선달 친구가 봉이 김선달이 친구에게 내가 말이야 저 아가씨를 웃겼다 울렸다 하면
자네 술 한잔 살 텐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그럼 당연히 사지 이렇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 봉희 김선들이 걔한테 가서 어이구 형님 마실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걔 옆에 있던 아가씨가 너무 우습잖아요. 걔 보고 형님 그러니까 깔깔거리고 웃는데 아이고 형수님도 나오셨군요.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가씨가 대단히 화를 냈다는 그런 얘기도 있죠.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해악이죠. 참 깊이가 있고 그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을 훅 뛰어넘어서 어떤 전극을 찌른다든지 또 생각을 반전시킨다든지 하는 게 있죠. 지금 돌장승을 보면서 이거는 아마 제주도에 있는 돌장승 같은데 카메라를 메고 옆으로 기대어 있는 돌장승. 이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제주도를 여행하고 있는 여러분의 단편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마 저도 제주도 촬영을 하다가 아마 쉬고 있을 때는 저런 모습으로 쉬고 있으면서 누군가가 지나가는 것을 구경하고 있겠죠. 자, 이건 10장의 사진을 대충 훑어보았습니다. 이 사진에 대한 진중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영진 작가가 10장의 돌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10장의 사진이 되게 비슷한 형태로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10장의 사진을 찍었는데 뭐 그게 작품이 되겠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진이, 이런 작품이 주는 충격은 어떤 충격이냐 그러면요. 바위가 있으면 바위 위에 물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지 않습니까? 요 물이 한 방울 떨어지는 요것이 한 장의 사진이라 보셔야 돼요. 한 장 똑 떨어지고 똑 떨어지고 똑 떨어지는 가운데 바위가 세월이에서 파이잖아요. 깊이 파이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장영진 작가가 추구하는 것은 소리를 치면, 북소리를 치면 둥 둥 둥 똑같은 소리를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바위에 물이 떨어지듯이 똑똑 떨어지듯이 소리를 치면 둥둥 똑같은 소리인데 한 장일 때는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아 돌사진이구나 장승사진이구나 표정이 웃기고 좋네 이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 장 10장 20장 30장 50장 100장 이렇게 늘어놓으면요 엄청난 충격이 있습니다. 어떤 충격이냐 그러면 일단 돌마다 다 각계의 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마다 각계의 표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깎은 사람의 마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깎은 시절, 그 세월, 또 그 시대에 따라서 그것을 해석하는 석장승의 그 돌을 다루는 석수쟁이의 마음에 따라서 또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귀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찾아 나서는 작가 장영진의 발걸음. 이 발걸음은요, 엄청난 발품을 팔아야 이 작품이 완성이 됩니다. 그냥 돌아다닌다고 막 찍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료 조사해야 되죠. 가서 또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어디 있는지 알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양한 발품을 팔고 노력의 결과로서 이 사진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진들을 일종의 군사진이라고 그럽니다. 하나의 형태를 군락처럼 형태를 이루고 있대서 군사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유행학적 사진이라고도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사진은 엄청나게 파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프리카 흑인의 얼굴, 아프리카 흑인의 일정 지역의 얼굴을 100명의 사진을 크로즈업해서 찍었다고 칩시다. 아프리카 흑인 100명의 얼굴이 다 같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만약에 동양의 한국 사람 100명을 찍어놓으면요, 우리한테 별 충격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프리카 흑인을 100명을 찍어놓으면요, 참, 어떻게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뿌리가 같은데도 다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돌장승에 대한 기억도, 추억도 똑같은 것이고, 돌장승을 보는 우리가 거기서 충격받는 것도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발품 팔고,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하고, 그것이 장영진 작가가 가지고 있는 파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작가의 작업 노트를, 시로 되어 있는 작업 노트를 여러분한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깊은 눈으로 바라보면 돌에도 꽃이 피고 향기가 난다. 내 안에 오래된 기억과 시간의 결을 더듬으니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낸 돌의 모습이 보인다. 쉽게 변하는 세상에서 변함없는 우리의 염원과 희망을 돌의 얼굴에서 본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작가는 단순히 돌을 찍은 게 아니고 단순히 돌의 얼굴만 찍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염원과 희망을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작가가 또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돌을 통해서 훈훈한 마음,
따뜻한 웃음. 이런 것을 일반인들이 이 사진을 사진전을 보는 사람들이 느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담고 있겠죠. 여러분, 이 전시는 인사동 베를린 갤러리에서 7월 30일까지 합니다. 직접 가서 그냥 인터넷으로 보는 거, 유튜브에서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오리지널 프린트를 보는 것도 되게 큰 공부가 되거든요. 꼭 가셔서 장영진 작가와 만나보고 그녀에게 직접 작업한 내용들을 들어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장 작가에게 직접 물어보시고 답을 구하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